수의를 주문한 손님의 마음에도 들어야 할 텐데요. 저렇게 하면 좋아, 저게 이쁘지. 구름은 조금 줄여드렸고, 요거 동전 인견으로. 인견이를 막았어. 아, 그래. 손톱발톱 해놓는 거. 그것도 하는 거야? 네. 그럼 그것도 해. 애들 오면 자랑해야 되겠는데. 예뻐. 지금 한번 입었으면 좋겠는데. 오래된 단골이시네. 오래되고 말고요. 오래됐지. 이제는 옷 맞추는 게 이게 끝이야. 나이 80 넘어서 이제 90이 다 되는데, 그거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서 나 혼자 그렸어요. 치마는 이거, 속치마는 이거. 우리 어머니 솜씨니까 속치마는 이 손으로 짠 거거든. 옷에 정성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입는 사람이 편해야 한다는 것이 모녀의 지론. 젊었을 때 오셨다가 또 연세 드셔서 오셔서는 본인이 돌아가실 때 입을 수혜까지 제작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희가 뭐 거의 100년 한복을 만들 100년 동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한복을 만드는 자부심이 있다고 할까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명맥을 이어가는 모녀의 한복 가게. 밤이 깊었는데 문숙 씨는 집에 갈 생각은 않고 혼자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밤 늦게까지 퇴근도 안 하시고. 아, 며칠 있으면 친정엄마 생신이신데 그동안 한복해드린 지도 너무 오래됐고 해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한복이다 보니까 예쁘게 한복 한 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밤늦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평생 남의 한복을 짓고 살아온 엄마를 위한 딸의 선물. 이쁘시네. 응. 이뻐 우리 엄마. 딸내미가 해줘서 좋다. 이뻐. 색깔이 참 곱네요. 30년간 한복을 만들어왔지만 아직 엄마를 쫓아가려면 멀었다는 딸. 함께 일하며 오래도록 배우고 싶다는데요.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